3호 기초영어, 오늘은 1-3호 기초영어가 아니고 1-4호 기초영어가 되겠습니다. 4개의 문장을 배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4개의 문장, 오늘 4개의 문장을 배웁니다. 209강 9번째 순서입니다. 4개의 문장을 배우는 것인가 동시에 영어 노래, 팝송, 진짜 진짜 오래된 팝송 가사를 감상하는 그런 시간도 되겠습니다. Why does the sun go shining? 이 유명한 노래.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세상이 왜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냐 이거죠. Why does the sun shine? 왜 태양은 빛나는가? 이러면 물리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질문이 됩니다만은 Why does the sun go shining? 나한테 이미 햇빛이 사라졌는데 희망이, hope 사라졌는데 왜 세상은 멀쩡하게 햇빛은 저렇게 밝게 빛나나. 여러분이 실연을 했는데, 어릴 때 실연을 제가 당했을 때 너무나 화창한 봄날에 햇빛이 쏟아지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비가 쫙쫙 쏟아지는 날 실연을 당하면 괜찮아, 덜 슬퍼. 근데 햇빛이 쫙 비치고 사람들은 밝게 뛰어놀고 놀고 꽃 들은 만발하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그런 곳에서 시련을 당하면요, 이런 가사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왜 햇빛은, 해는 저렇게 계속 빛나는 거야? Why does the sea, 바다는 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왜 as if nothing had happened,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해변을, 바닷가, 육지를 향해 달려가는 걸까? 왜 파도는 계속 치는 걸까? 이렇게 한 다음에 Don't they know? 그것들은 모르는 걸까? It's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라는 걸. To me. 나한테는 세상의 끝인데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죠. 네. 자, 바다는 어떻게 그렇게 해변에 매일 철석철석 치는가? 다음, 다시 이번에는 Why do? 이제 이렇게 읽을 이걸 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운율을. Why do the birds? 왜 새들은 going singing?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즐겁게 지저귀는 걸까? 아우, 신경질나. Why do the stars? 별들은 왜 above us, 우리 위에서 glow, 계속 빛나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면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인데 왜 모든 세상은 이렇게 멀쩡하게 안 끝난 것처럼 돌아가고 있을까? 전혀 세상은 끝나지 않았죠. 이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 속에 잘 합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why does something, why do something, why do some things, 이렇게 복수가 되니까 birds, stars 이렇게 맞춰주고 sun, sea 이렇게. 이 영시, 영어 작사라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그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하고 영시로 할 때 이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영어의 운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영어 가사는. 우리나라 가사는 그러지 않은데 영어 가사는 랩 하듯이 이렇게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만 배워도 기초 영어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확실하게 체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